그리고 내가 그 유마경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막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상식적으로 삼매다, 선정이다, 예? 또는 관이다, 지다 이런 단어들이 불교인으로서는 앞으로 자꾸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이다, 소다, 뭐 관이다, 지다 이런 소리는 앞으로 불교인이 상호간에 마음의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차원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필수적인 단어, 알아두어야 될 단어, 그래서 선정이다, 삼매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여기에 우리가 가장 이 조금 신경을 써서 알아둬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다 자꾸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바세계다. 요거는 뭐 고통의 나라, 괴로움의 나라, 얽힌 구속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삼계, 삼유, 또 25유, 결감, 결감, 또 감인. 요 모두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 하나예요. 사바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 고통의 나라, 속박되고 구속의 나라, 얽힌 나라 하는 뜻이에요. 삼계, 삼계는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이야기할 때에 욕계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위로 여섯 하늘을 이야기하고, 욕계라고 하는 위에 색계라고 하는 하늘을 18개를 이야기를 하죠. 18. 그 다음에 무색계. 여기 그저네 하늘. 그래서 요 인간의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측면적으로 쳐다보면서 불교에서 하늘이라는 걸 이렇게 28층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 위로 28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가 결국 복을 닦았다. 참선해가지고 정신이 통일이 돼서 모든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까지 갔다. 무색계, 무색계는 그저께 그 유마경 법문에 그 공무변식초, 또 식무변식초, 무소유식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듯이 요 가면 완전히 물질계는 완전히 벗어나버린 상태고 정신만 가지고 선정 속에 완전히 정신 통일이 된 속에 사는 나라인데 그러나 어떻든 윤회, 원인과 결과, 인과의 테두리, 자기가 지은 업을 못면하고 다시 천상에 태어났다가 이런 높은 위까지 올라갔다가도 거꾸로 뒤떨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해서 요걸 삼계라고 그래요. 삼계. 어떻든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지어놓은 원인, 결과의 테두리는 못 면하고 거기에 얽혀서 뺑뺑 돌게 된다는 거. 복을 닦아서 천상에 올라가도 결국은 도로 뒤떨어진다. 그게 삼계. 또요 삼유라는 소리는 삼계가 모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영원히 벗어나버리면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천상의 복을 받는다. 하지만은 또 지옥으로도 떨어질 분도 있고 짐승으로도 떨어질 분도 있고 변화가 있다고 해서 삼계라는 소리를 변화가 있다. 예. 25유라는 것은 3계를 세분해가지고 25구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3계를
전부 낱낱이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25 군데가 사바세계다. 그래서 이 25 군데는 윤회 바퀴에 뺑뺑 돌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천상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미산을 가운데에다 두고 동, 불바지, 서구단이, 남선부주, 북구로주는 사주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옥아기 축생수라 천도, 사주사악지, 욕계육천, 또 새끼 18전, 변범천, 무상금나함, 무상천나함천, 사선사공처, 사선사공처 이렇게 따지면 25유인데 여기 전부 다 고통의 나다. 결국 벗어날 수 없다. 그 테두리에 똑같이 고통받는 거고 인과 유언에 벗어날 수 없다 해서 25유다 그래요. 결감계 우리가 생각할 때 극락세계라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인간세계처럼 모든 고통, 희비, 우비고락이죠. 예. 근심, 슬픔, 괴로움, 걱정 다 떨어진 나라가 극락이라고 하면은 우리 현재 사는 사바세계는 그 성자가 산다는 이상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극락에 비유해서 모자람 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모자란다. 아무것도 구비된 것이 모자람 투성이다. 그래서 결감계. 요 감인계는 글자 그대로 견디고 참아야지 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울어봐도 별 수 없고 파닥파닥 뛰어봐도 별 수 없고 뭐 소리치소 미친 듯이 뛰어봐서 마지막에 극단으로 가서 아이고 뒤져버리면 다다 해서 목숨 끊어봐야 고태두리지 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 견디고 참는 나라다. 울어도 별 수 없고 뛰어봐도 별 수 없고 달아나도 별 수 없고 죽어봐도 별 수 없다. 해서 감인계 이 이름들이 결국은 사바세계라는 고통의 나라요, 속박의 나라요, 구속의 나라요, 얽히고 설킨 나라라고 하는 대명입니다. 그러니까 삼계라는 이름도 사바세계라는 말이고 삼유라는 말도 사바세계라는 말이고 25유라는 것도 사바세계라는 말이고 결감계라고 하는 것도 사바세계라는 말이고 감인계라고 하는 것도 사바세계라는 말이다. 이겁니다. 사바세계라는 말이다. 예. 요거 우리가 보통 사바세계 사바세계 하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마타하고 비바사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욕계 육천에서는 선정 선정한다고 해서 요거는 비바사나의 차원 관뿐이지 사마타의 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의 선정이 욕계 육천. 현재 우리가 참선한다 참선한다 계속하지만은 결국 욕계 육천의 선정은 관 쪽인 지혜적인 참선이고 지 정적인 참선 방법은 아니다는 이야기. 새끼 18천도 전부 관인데 새끼 18천을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면서 관 속에 지의 요소, 정의 요소가 차츰차츰 가미되어 버리고 무색계 사천의 선정은 완전히 지의 정이고 정의 선이지 관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상태가 무색계 사천의 선정이다. 그러는데 무색계 사천은 물질계를 벌써 떠나버리고 물질계 필요 없다고 떠나버리고 정신계도 필요 없다고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까지도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뭐냐? 뭐 비상 비비상처천이다 그러죠.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다. 예. 근데 새끼 18천을 셋 하늘씩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사선천이다 그럽니다. 사선천. 예. 새끼 18전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네 계단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초선천 선자를 좀 줄이겠습니다. 뜻은 신선선자, 참선이라는 선자로 보십시오. 초선천이고 이선천이고 삼선천이고 사선천이다. 3개 18천을 걷는데 초선천이 세 단을이고 이선천이 세 단을이고 삼선천이 세 단을이고 사선천이 아홉 하늘입니다. 아홉 하늘. 그래서 여기 18개 하늘. 예. 그러는데 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는 똑같은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선천의 하늘을 두 구분을 나누어요. 두 구분을 나누어 가지고 후 뒤쪽에 위쪽에 다섯을 오정거천 또는 오나함천이다. 막 그렇게 따져요. 근데 요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아까 그 엄마들 이야기에 막 할 수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바세계 구성자재 불교에서는 막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땅도 하느님이 만들었고 하늘도 하느님이 만들었고 뭐 인간들은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누가 만들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바세계 측면도입니다. 요거 평면도가 아니고 사바세계를 측면도로 측면으로 조금 칼로 딱 짜게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이 흙판이 조금 짧고 해서 중간에 자꾸 그림을 한 토막 한 토막씩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 최하방입니다. 가장 아래쪽, 예, 가장 아래쪽 최하방은 무변 허공입니다. 무변 갓 없는 무변 대허공입니다. 대허공. 무변 대허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풍륜세계입니다. 바람의 세계. 풍륜세계. 바람의 세계입니다. 바람의 세계고 이 위가 세금자 금륜의 세계고 금륜의 세계고 이 위가 물수자 수륜의 세계입니다. 수륜의 세계. 그런데 여기가 결국은 따지자 지륜의 세계인데 여기 우리 인간들이 산다 이겁니다. 지륜의 세계. 지륜의 세계 여기 인간들이 사는 자리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요 풍륜 꼭대기 여기에 밑바닥이 붙어가지고 욕계 육천이라고 하는 하늘 꼭대기까지 수미산이라는 산이 끼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원각경 서문에 부처님의 사시는 땅, 막 어제 저녁에 막 그 대우주의 근원에 깔려 있는 생명력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은 원자 핵이라고 해야 될지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자리가 그 어제 말씀드린 그 대우주의 생명력인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무명의 생각이 흔들렸다. 무명의 생각이 흔들렸다. 예. 욕심 때문에 그 대우주의 생명력 자체 그 깨끗한 자리를 불교에서 본불성이다 그러죠. 본태평천진불의 세계, 본래 진심 자리. 그 자리를 욕심과 욕망과 감정 때문에 유지하지를 못하고 쓸데없는 망상을 부렸으니까 그 마음 자리가 흔들렸다. 흔들렸다.
흔들리면 그거는 바람이다 이겁니다.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손을 열어도 바람 기운이 나고 뭐 이렇게 서 걸어봐도 얼굴에 바람 기운이 약간 서려고 옷자락에 쓰셔도 바람이 생기니까 요 우리의 마음 자리 근본 진심 자리가 번외망상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 물질 세계 제일 밑바닥 바람이 생겼다 이겁니다. 요 금륜의 세계는 근본 불성 자리 대우주의 생명력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동요될 수가 없는 견고한 건데 일으킨 망상은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옳은 거를 옳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생각이 흔들려서 망상 그 망상을 고집을 피우니까 여기에 근본 진심도 견고했고 망상도 견고했기 때문에 여기가 쇳덩어리와 같은 야문 세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견고한 근본 진심 자리하고 망상에 흔들린 망상이 부린 고집하고가 부딪히니까 여기에 불이 치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치솟고 난 다음에 불 다음에 생기는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지 불가가 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손에 찍찍이 땀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불기운이 금하고 금하고가 부딪히면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그 불 때문에 생겨난 위로 찜질을 해서 올라난 김이 썰이는 것이 물이 됐다. 물 속에는 먼지가 가서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떠다 놓으면은 먼지가 앉으면 띠거리가 되고 여기 쌓여서 흙이 되니까 요 물 위에 땅이 생겼다. 여기 우리 인간이 산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인간이 산다. 예. 지륜세계 여기에 결국 사주세계다 그러죠. 사주세계.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불바제다 그러죠. 동쪽에는 불바제. 동쪽 나라는 불바제 또는 뭐 승신주라고도 하고 예. 서쪽은 구단이 또는 구야니 구야니 예. 남쪽은 선부주다 그러죠. 선부주 연부제 남연부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언제나 예식을 할 때든지 남선부주 하는 소리가 연부제라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남연부제 북구로주 여기 결국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북쪽에 구로주 쪽으로 가가지고는 산에 봉우리가 혹이 크다란 게 나서 있는데 북구로주는 이 혹 밑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의 중어리에 난 혹 때문에 1월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게 북구로주다. 하지만 북구로주 쪽의 사람들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이 필요 없다. 자기의 몸에서 빛이 나고 모든 게 빛이 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낮 시간이라 1년 내내 깜깜해도 자기 필요한 거 곧대곧대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다. 복이 너무 지나친다. 그래서 북구로주라는 나라는 수미산 중어리에 혹이 하나 봉우리가 생겨 있는데 이 봉우리 때문에 해와 달의 불빛이 못 가는 땅이 북구로주다. 그러나 북구로주 사람은 복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 광명이 나고 모든 물체가 광명이 나가지고 깜깜한 속에 필요한 거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거 수미산이 계속 올라갔는데 요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예. 이 측면도 사바세계 구성의 측면도입니다. 측면도. 요거 제일 밑에 여기가 지금 인간들이 사는 지륜의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지륜의 세계, 지금 그림 그린 것. 근데 요 위에 우리가 지금 파랗다고 쳐다보는 저거를 사천왕들이 있거든. 사왕천이다 그러죠. 사왕천. 인간의 50년이 사왕천의 하룻밤 낮이다 그렇게 했죠. 인간의 50년이라는 시간이 사왕천의 하룻밤 낮이다. 예. 요 위에 도리천이다 그러죠. 도리천. 도리천이라고 하면은 유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성천왕 옥황상제가 거치하시고 33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 소리는 해요. 도리천이라는 하늘은 이 제석천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도리천이라는 하늘은 제석천왕이 거처하는 가운데에 하늘이 있고 동서남북에 여덟 개씩의 하늘이 부속되는 부하하늘이 있다. 예, 부하하늘이 있다. 요거는 높이가 아니고 옆으로입니다. 도리천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여덟 개씩 해서 하늘이 있는데 48에 32, 32 하늘을 하고 제석천왕이 거쳐가는 중앙에 하늘이 있으니까 32를 플러스 하나 하면 여기 33천이라고 하는 학설이 도리천 하나에만 해당되고 이 31는 전부 다 제석천왕의 통치하에 있다. 이렇게 봐요. 도리천이라는 하늘을. 예. 그 다음에 요 위에 가서 야마천이다 그럽니다. 야마천. 야마천이라는 하늘, 그리고 해와 달빛은 도리천 이상은 못 가요. 도리천 아래쪽만 비추지, 도리천 위로는 해와 달이, 1월이 필요가 없고, 1월의 광명이 가지를 못한다. 야마천이라는 하늘은 햇빛, 달빛이 안 오는데, 연꽃이 피었다가, 오므로 들었다가 하는 걸 가지고 시간을 안다. 그래서 야마천이라는 하늘을 시분천이다. 때를 나누는다. 시간을 나누는다. 시분천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좀 낮에도 이야기 드리지만은 연꽃이라는 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은 새벽부터 낮 시간까지 12시경까지는 연꽃이 피는 시간이고 12시가 넘어가면 이 연꽃이 또 아무라드는 시간입니다. 여기 연꽃이라는 꽃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펴졌다가 어물어졌다 거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안다고 해서 시분천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왕천 인간의 50년이 사왕천의 일조야요. 사왕천의 뭐 또 몇십 년 몇백 년이 도리천의 일조야요. 야마천 요거는 인간의 360년이 결국 요 하늘의 하룻밤낮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뭐 자꾸 보기 더 가지요.